왜 여기 자고 있어? 대표님,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죠? 준현 씨가 왜 여기 자고 있어? 본인이 저기 있는 건 안 궁금하고요? 그것도 그렇군. 어떻게 된 거지? 몰라요. 요즘 피곤하세요? 뭐? 사무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집에 데리고 오는데 중간에 계속 횡설수설 하더니 집에 오자마자 저기 옷장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요새 막 몸이 안 좋고 그래요? 기운이 허하고 그런가? 신대뼈 양반. 못난 꼴 보였군. 민망하게 됐어. 사람이 농담을 해도 반응이 없고 무미건조야 인간이. 병원 가봐요. 네? 병원 가보라고. 피곤할 테니까 오늘 출근할 필요 없어. 그냥 가라고요 지금? 어, 난 출근해야지. 거 아니야? 그냥 가라고 지금? 어이 미소. 네 대표님. 어제 오후부터 CCTV 싹 다 긁어와요. CCTV요? 어. 나 나간 이후로 전체. 내 방에 누가 들어왔었는지 정확하게 뒤져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이 미소. 대표님, CCTV 녹화가 멈춰있는데요? 뭐? 보안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고장이 났는지 어제 아침부터 녹화가 모두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긴 한데 어제는 녹화된 게 하나도 없어서. 일단 알겠어요. 고생했어요 이 미소. 네 대표님. 누구지? 어떤 새끼지? 믿을 수가 없네. 들어와요. 출근했네. 제가 또 금현성 씨의 아이콘 아닙니까? 내가 충분히 너네 대표한테 아프다고 잘 설명했는데. 뭐? 그까짓 걸로 아프다고까지야. 그까짓 거? 아 됐고! 여기 사인해주세요. 이게 뭔데? 명화? 네! 이 아트 파이낸스라고 미술품 투자가 요즘 뜨고 있거든요. 이 그림도 돈이 되는 세상이다 이거죠. 난 이런 건 별론데 너무 실체가 없는 느낌이랄까. 근데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서 다들 투자하는데. 난 그래서 비트코인도 안 해. 하... 대표님 이래서 공돌이들은 진짜. 공돌이가 왜? 이게 예술의 가치를 몰라요. 예술. 난 그런 것보다 숫자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하철 좋아.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이 아트테크가 말이죠.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실체가 눈에 보인다는 강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환기를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예쁜 명화에다가 투자해야 할 때라는 거죠. 널 보고? 날 보고. 널 보고? 응, 예쁜 날 보고. 안 해? 아, 왜? 이거 순 사기꾼이야? 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씨. 거짓말 마요. 나 좋아하잖아, 대표님. 됐다. 됐어, 됐어. 안 해. 나도 안 해, 씨. 아주 재수 없어. 어? 안 해, 안 해. 나 안 해. 뭘 안 해? 안 해, 씨. 나한테 말 걸지 마요. 나 좋아하는 사람 쓰고 뺐어, 씨. 확실합니까, 그거? 당연하지. 존나. 줄 섰어요, 응? 번호 풀었다지만 300명 될 걸? 그럼 합시다, 투자. 됐어. 네? 까짓 거 하자고, 이렇게 투자. 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뭔데요? 하이패스 거. 하이패스요? 어, 하이패스 거. 300번에서 1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하이패스 거. 이거 오늘 저녁에 데이트 끝나고 나면 줄게요. 데이트요? 어. 나 좋아하잖아, 최정희 씨. 이게 이쁜가? 아니면 이게 이쁜가? 아, 진짜 나 좋아하잖아, 재종 씨. 아, 진짜. 여보세요? 아니 저기요, 이건 뭐 맥락도 없어. 야, 내가 네 아바타야? 내가 투자 다 받아줬잖아. 이제 적당히 하고 좀 꺼지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새끼 뭐야 진짜. 누구게? 누구게? 그만 앉지. 귀여운 짓 그만하고. 에이씨, 내가 누구냐니까? 다시. 누구게? 번호표 300번. 김새니까 재미없으니까. 표정 왜 그래? 왜? 내가 너 근사한가? 야. 네? 너 누구야? 응, 대표님, 제가 누구냐니요. 너. 너, 씨.
너 누구야? 아니 대표님 왜 그래? 미쳤어요? 너 누구냐고 이 새끼야! 이거 좀 봐요! 조현 씨, 잠깐만.